그럼 캐스팅 대화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, 뭐 짧게 빨리 말씀드리면 자연물에 좀 비교해서 제가 캐스팅을 했는데요. 인혁 배우는 그 깊은 바다 같은 눈빛을 갖고 있어서 넓은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, 채연 배우는 꽃처럼 항상 보면 되게 힘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줘서 네, 그 느낌으로 캐스팅을 했고요. 현성 배우는 햇살, 그래서 비 온 다음날 이렇게 밝은 햇살의 느낌이 있어서 현성 배우 캐스팅했고, 그다음에 네, 최원영 배우는 제가 무지개라고 네, 혼자 설정을 했는데, 네, 항상 어디든지 가면 보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무지개로 표현을 했고요. 네, 무성형님은 나무로 제가 캐스팅을 했습니다. 너무 나무 같아요. 네. 너무 두꺼운 나무. 네. 아니 늘 이렇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네.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네네. 느낌에 등을 기대면 이렇게 기대줄 수 있는 그런 느낌에서 나무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캐스팅했던 것 같습니다. 우와,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는 저는 처음이에요, 감독님이. 근데 확 와닿는데요. 그래요? 예. 야, 이 캐스팅도 굉장히 고심 끝에 이렇게 완성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